10분인가 눈물이 안 나. 와 진짜 이거. 너무 좋아갖고 아니 진짜 너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나 진짜 나도 와 자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때 잊지 못할 순간이다 자 아 내 내 생일 파티 같구만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 파티 같아 아 몰래 카메라 같아요 아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좋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다 우리 지민이 여기 방탄 방탄 지민이 없으면 안 됐어 지민이 없었으면 1등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저희가 옛날에 이거 미니어처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. 요만한 거 받고 이제 좋다고 이거 아, 나 그랬었는데. 이거. 아, 엘리베이터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 영업이다. 예, 지민이가 되게 힘들어하지 말고 딱 듣고 딱 감동 받고. 아니 제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만 이제 태형이를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태형이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제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감정도 되게 많이 갖고 그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정말 친구여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울지 말고 임마 멋있어요 울지 말고 울냐 갑자기 저는 좋습니다 좋죠 왜 울어 임마 야 잘 썼다 야 그래 야 명치다 각색할 필요가 없어 태형이 민기 형 숙진이 형 정국이 남준이 형 호석이 형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. 고맙다. 아,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.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거 많고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되게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고 내가 잘못했어 너 무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장난스럽고 애가 죽으러서 내가 미안했다 인정할게 나중에 좀 더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를 지금 팬들은 지금 어? 미치씨 줄 서가지고 공연 보겠다고 제가 이제 알겠으니까 형한테 기분 나쁜 행동이란 거 알겠으니까 제가 그걸 진짜 고치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제가 우울한 날에 제가 형이 장난쳤다고 해서 조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이나 형은 조금 이해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제가 고칠게요 사실 너가 그거를 알아주고 고쳐준다면 나 너무 고맙지 사실 나도 상처 많이 받고 하니까 맞아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더 그런 부분에서 부심하도록 노력을 할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도 밝고 가볍고 정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도 굉장히 자주 울어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남들한테 내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아멘! 감사합니다! 정말 네 저희를 만들어주신 도와주신 낳아주신 항상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진짜 아 진짜요? 왜 뭐 뭐? 네 새끼 여러분 진짜
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전국이 많이 울었네. 하늘 전국이 많이 울었네. 아이. 기쁜데. 네,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와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. 아들, 아빠가 잘 지내고 있지? 내일 모레가 아들 21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주지 못해 많이 미안해. 아빠, 엄마, 아들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사랑스러운 우리 호석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 앨범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 꼭 얻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원할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. 건강이야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란다.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. 아들 사랑한다. 제이홉 파이팅. 방탄소년단 파이팅. 진짜 시간을 돌리고 싶다. 무대하기 싫어도 아, 더 잘했을 텐데. 엄마 어머니 왜 울어? 야 정국이, 야 정국이 그럼 왜 울어? 아 정국이 코리아한테 실수를 했대요. 정국 같은 모습 아니만 알 수 있는데 얘가 실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야 그래서 야 잘했다 야. 아미 진짜 감사합니다. 정말 데뷔 때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득 쌤, 성현이 형, 스태프분들 우리와 함께 Army's all over the world. 그 our stage and our performance and the music could be the hopes and dreams for many people of the world.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욱 씨 눈물 고였어요.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 조금 모여서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항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이상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와, 아 홈런들. 와, 와 이거 안 했어. 와 이거 제이홉 때문 아니야?